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자리한 영목항 전망대. 지난해 6월 51m 높이로 조성됐습니다.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20km 떨어진 홍성 지역에 65m 높이의 전망대가 세워졌습니다. 여기에 올 하반기에는 홍성 전망대보다 5m 더 높은 70m 높이 전망대가 예산 예당호에서 개장합니다.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징물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불과 2년 새 충남에서만 이 전망대 3개가 잇따라 조성됐습니다. 인접한 지자체가 경쟁하듯 더 높은 전망대를 지어 올린 겁니다. 돈 내고 볼만한 건 아니에요. 굳이 이거 뭐죠? 우후죽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내 지역 사람은 아니지만 세금 낭비인 것 같고. 앞서 2009년 청양군이 국내에서 가장 긴 200m 길이의 출렁다리를 만들어 한때 70만 명이 해마다 찾았지만 지금은 방문객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. 2019년 예산군이 400m, 2021년에는 논산시가 600m의 출렁다리를 잇따라 놓았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전국에 200개 넘는 출렁다리가 우후죽순 생기며 특색마저 잃었습니다. 이런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좀 관광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좀 신중한 측면이 있습니다. 취재가 시작되자 충청남도는 전망대 추가 조성을 막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똑같은 시설을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거 멋진 거 아니에요. 전망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막을 거고. 더 높고 더 길게 자치단체들이 경쟁하듯 설치한 관광 시설물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.